의과대학과 백병원으로 잘 알려진 인제대의 차기 총장 선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의 모태가 된 서울백병원의 폐원 사태가 최근 불거진 가운데 총장 선거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두 차례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인제대는 3명의 총장 후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득표 1위 백진경 인제대 교수와 2위 전민현 전 총장, 3위 김동수 해운대 백병원 교수입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94%였습니다. 학교에 이제 4년 동안에 그런 게 좌지우지되는 선거인 만큼 보다 좀 민주적으로 선거인단의 결정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대학 총장 선출을 앞두고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역 교육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제대는 서울과 부산, 상계, 일산, 해운대 백병원 등 5개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제대 총장 선거는 간접 선거제로 의대 소속 교원의 선거인단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초대 백낙환 총장의 차녀 백진경 후보는 서울 백병원 폐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립 이념이나 그런 독특한 교육 이념 같은 것들을 좀 더 저기 관심을 가지고 잘 살려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전 총장인 전민현 후보는 글로컬 예비대학 선정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수 후보는 학생 교육 등 교육 본연의 가치를 최우선한다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선거인단 1, 2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재단 이사회는 내일 3명 가운데 새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4년 전에는 2위 후보를 선택했던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다시 한번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